유명한 냠냠 간식이 있어. 어떤 냠냠 간식인지 퀴즈로 먼저 맞춰볼까? 먼저 오늘의 냠냠 간식은 껍질이 노란 과일이야. 그리고 새콤달콤 상큼한 향과 맛이 특징이지. 친구들 어때? 오늘의 냠냠 간식이 뭔지 알겠어? 오늘의 냠냠 간식은 바로 귤이야. 친구들 안녕? 오늘도 이 슈퍼잭이 친구들에게 나눠줄 슈퍼냠냠 간식을 가져왔어. 보기만 해도 상큼한 이 귤인데 말이지. 이 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난 얼마 전에 직접 경험을 했거든. 그날은 왠지 모르게 평소와 달리 유난히 졸린 아침이었어. 잭, 아침 먹자. 잭, 일어났니? 어머,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인데 아직도 자는 거야? 잭, 여보, 아직까지 자면 어떡해요? 빨리 일어나요. 벌써 아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졸리지? 엄마, 저 너무 졸려서 그러는데 아침밥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슈퍼잭! 당장 일어나서 씻고 아침 먹고 학교 갈 준비하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가! 학교에서도 하루 종일 졸음이 쏟아지는 걸 겨우 참았던 나는 얼른 집에 가서 낮잠을 자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그런데 마을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 갑자기 왜 이렇게 졸리지? 어디선가 들려오는 자장가 소리를 듣기만 하면 마을 사람들이 어느 순간 깊은 잠에 빠지고 마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인 걸까? 레오 박사가 또 무슨 일을 꾸민 게 분명했어. 얼굴이면 얼굴, 성격이면 성격.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 녀석이 신문에 나오다니. 도대체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야? 꼬꼬! 질투가 난 레오 박사는 또 나와 마을 친구들을 괴롭힐 계획을 짜기 시작했던 거야. 몬스터 가루 4스푼, 드르렁드르렁 고구리 5개, 잠자는 콧방울 3개.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온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어주마. 오레오레오. 레오 박사가 그렇게 해서 만든 발명품이 바로 이 쿨쿨 몬스터였던 거야. 이 녀석이 부르는 자장가를 들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잠들어 버리지. 물론 귀마개를 쓴 나만 빼고 말이야. 온 마을을 잠재워 버리자. 쿨쿨 몬스터 뚱뚱 치킨 지금 당장 출동! 아휴, 레오 박사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마을을 괴롭힐 궁리만 하는 건지. 이러다가는 온 마을 전체가 잠들어 버릴 만큼 정말 심각했다고. 당연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지? 레오 박사와 쿨쿨 몬스터를 막기 위해 내가 출동했어! 구구구구! 아이고 재밌다! 이제 어디로 가서 장난을 쳐볼까? 당장 멈춰! 어? 레오 박사! 이런 나쁜 짓은 당장 그만둬! 마을이 온통 엉망이 됐잖아! 그런데 어디선가 자장가가 들려오는데 말이야!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잠들면 안 되는데... 몸에 기운이 쭉 빠지면서 눈이 감기는데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 역시 슈퍼잭도 쿨쿨 몬스터 앞에서는 힘도 못 쓰고 잠들어 버리는군. 역시 난 천재 발명가야. 오레오레요. 여보, 슈퍼잭이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도 전에 쿨쿨 몬스터의 공격을 당하고 잠들었나 봐요. 이런, 슈퍼잭이 잠들면 안 되는데. 슈퍼 냠냠 요리로 잠들어버린 슈퍼잭을 깨워야겠어요.
슈퍼잭의 온몸에 퍼지는 쿨쿨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잠든 뇌를 깨우기 위해선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이 필요하지. 피로회복과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귤로 오늘의 슈퍼냠냠 간식을 만든다. 얍! 친구들, 새콤달콤 맛있는 귤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 특히 귤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이 피곤할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또 귤은 비타민C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길러주기도 해요. 면역력이 좋아지면 감기나 각종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잘 이겨낼 수가 있겠죠? 간혹 친구들 중에서 귤에 붙은 하얀 속껍질을 먹기 싫다고 떼어내기도 하는데 사실은 하얀 속껍질에 팩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이렇게 영양 가득한 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슈퍼 냠냠 간식이겠죠? 그럼 슈퍼잭이 엄마가 보낸 귤을 먹고 쿨쿨 바이러스를 어떻게 물리쳤을지 함께 볼까요? 오늘의 슈퍼냠냠 간식! 귤 출동! 엄마가 보내주신 귤을 먹고 나는 정말 신기하게도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 아니, 슈퍼잭이 어떻게 일어났지? 쿨쿨 몬스터, 당장 슈퍼잭을 다시 재우도록 해라! 슈퍼냠냠 파워! 이제 자장가 공격은 통하지 않아! 이제 안 되겠다! 다 같이 공격! 치킨들은 날 공격하려다 말고 잠든 거 있지. 제대로 하지 못해. 제발 잠 좀 자. 내 귀마개. 심지어 네오 박사가 끼고 있던 귀마개가 벗겨져 버린 거야. 슈퍼잭, 그거 뭐지? 결국 이번에도 레오 박사는 자기가 만든 발명품에 자기가 당하고 말았지. 물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잠에서 깨어났고 말이야. 좋았어! 엄마! 응? 아빠! 어? 저는 이번에 쿨쿨 몬스터 공격을 받고 나서 생각한 게 있어요. 어떤 생각을 했니, 슈퍼잭? 이제는 학교에 안 가는 날이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평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건강한 어린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보, 저도요. 와, 둘 다 칭찬해야겠는데요. 자, 그럼 친구들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가 되기로 약속할까요? 그리고 평소에 귤도 많이 먹고 튼튼해지기로 약속! 친구들은 오늘도 학교에서 냠냠과일을 먹고 있을 텐데요. 냠냠과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도 먹고 있답니다. 우와! 다른 나라 친구들도요? 그렇단다, 슈퍼잭. 1999년부터 덴마크에서 가장 먼저 과일 간식을 학교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까지 많은 나라의 학교에서 과일 간식을 학생들에게 주고 있단다. 다른 나라 친구들도 과일 간식을 먹는다고 하니까 왠지 저도 앞으로 과일 간식을 더 잘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과일이 그만큼 어린이들에게 좋은 간식이라는 거니까 당연히 잘 먹어야지. 친구들! 오늘은 과일 먹는 날 교재를 풀면서 귤에 대해 더 알아볼까? 페이지를 보면서 바구니에 담긴 과실유를 찾는 거야. 과실유는 나무에서 자란 열매고 달콤새콤한 맛이 있지. 바구니에는 총 5개의 과실유가 숨어있대. 모두 찾아서 색칠해보자.
9페이지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을 나누어 담기가 나온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슈퍼잭이 준비한 슈퍼냠냠 간식 시간은 여기까지야.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